안녕하세요. 예, 대신증권 유쾌한 유과장입니다. 오늘 좀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,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 얘기해요. 금. 안전자산, 금이라고 하는데 딴 것도 많은데 왜 금일까요? 안전자산, 흔히 말하는 게 뭐 있죠? 달러, 채권, 뭐 미국 국채, 아니면은 뭐 강남 아파트? 다 안전자산 같은데 이거랑 금은 좀 차이가 있죠. 뭘까요? 보통 전쟁 나서 도망가거나 할 때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마지막까지 몸에 지닌 게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겠죠. 움켜쥐고 있는 거. 전부 이런 거죠. 전부 금 같은 거네요. 왜일까요? 일단 차이점은 금은 유동성이 좋아요. 유동성.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고 팔고 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.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팔기 어렵겠죠. 예, 잘못되면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이 금이 좋다. 두 번째는 그 신용 리스크. 신용 리스크가 없어요. 이것도 무슨 말이냐? 달러 좋죠. 안전하죠. 그 다음에 채권, 뭐 미국 국채, 또 우리나라 정부 채권 안전한 건 맞는데 이것도 사실 그 발행한 기관이 망하면은 꽝이에요. 미국 정부가 망하면은 미국 달러, 미국 채권 가치가 없는 거고 한국 정부가 망하면은 한국 채권, 한국 원화는 가치가 없죠. 그런데 금은? 금은 발행한 사람이 없잖아요. 안 망해요. 금은 갖고 있습니다. 금은 가격 방어력이죠. 가격 방어력. 왜 가격이 안정적일까? 금만. 첫 번째로 금은 실제 수요가 있어요. 실제 수요. 무슨 말이냐? 채권, 화폐, 뭐 흔히 말하는 뭐 달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달러나 원화 이런 거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.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? 그 돈을 바꿔야 교환 가치. 이 돈으로 뭐 딴 걸 사야 가치가 있는 거지. 이 돈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 돈 자체로 뭐 벽지 깔 거예요. 벽지, 뭐 장판. 그런데 금은 아니에요. 금은 실제 수요처가 있잖아요. 금만 갖고도 금반지. 금귀고리, 금목걸이, 귀금속이잖아요. 귀금속. 실제 금의 수요 50% 이상, 절반 이상은 귀금속 수요예요. 귀금속. 금은 또 공급이 한정적이에요. 응? 공급? 그렇죠. 공급. 돈은 찍어내면 돼요. 종이만 있으면은 돈은 찍으면 돼요. 채권도 발행하면 돼요. 그런데 금은? 금은 찍어낼 수가 없죠. 자, 이래서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금을 그럼 지금 사야 되나? 예. 대신증권 의견은 현재 금가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. 미국, 유럽, 중국, 경기 다 불안하잖아요. 보통 이럴 때 안전자산이 좋다. 그래서 대신증권은 현재 금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